진행하면 됩니까? 시작하면 됩니까? 저는 사인 코사인의 거듭 제곱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풀이를 찾아왔습니다. 풀어왔습니다. 예, 거듭 제곱의 m과 n이 각각 1일 때의 형식입니다. 이제 사인을 그 u로 치환을 하고 코사인 x를 du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래와 같이 2분의 u의 제곱 네. 아, 근데 소리가 안 들린다네. 아.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지금도 안 들려요? 이제 한번 아 들립니다.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들려요? 이거 울리는데. 지금 들려요? 지금 들려? 이거 할 때, 이거 해가지고, 짚어가면서 좀 보시고. 그래야 이게 사람들 따라오거든. 네, 처음부터 미안합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거듭 제곱에 대한 접근법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엠과 엔이 0일 때 이제 거듭 제곱이 0일 경우에는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아니, 사인 0의 제곱과 코사인 0의 제곱은 1이 되면서 적분하게 되면 x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m과 n이 1의 값을 가지게 되면 이제 sin x, cosine x 이러한 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sin x를 u로 치환하고 cosine x를 du로 치환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u 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 이제 u에 sin을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M을 M이 3인 임의의 수를 두고 이제 N을 변화시켜주는 홀수로 두었을 때 코사인 제곱은 일단 먼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의 수로 둡니다. 여기 식에서 코사인 5승을 마이너스 1을 해서 앞으로 코사인 하나를 빼주고 이제 남은 코사인 4승을 이와 같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식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에서 사인 X는 U로 다시 치환해주고 코사인 X는 DU로 치환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볼 수 있고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3분의 1 u의 3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u의 6제곱 더하기 8분의 1 u의 8제곱 적분 상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 u에다가 사인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적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사인의 거듭제곱을 변환시키는 M은 홀수일 때 N은 임의 수를 두고 2인 수를 두고 이제 풀이를 합니다. 사인 X, 사인 제곱의 X는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꾸고 이 식에서 5승을 마이너스 1을 하여 앞에 사인으로 하나 빼옵니다. 이제 사인의 4제곱은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서 코사인을 u로 두고 du는 마이너스 사인 x로 둡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1 마이너스 u 제곱의 제곱 u의 제곱을 볼 수 있습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을 볼 수 있으며 u에다가 코사인 x를 제곱하게 되면은 이제 적분 결과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과 n이 모두 짝수일 때입니다. 이제 각각 가장 작은 수인 2를 대입하게 되었을 때 각각 공식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됩니다.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가 됩니다. 여기에서 각각 풀이 과정을 겪게 된다면 이제 사인과 코사인에 곱하게 되면 이제 4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x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4분의 1을 앞으로 빼주고 코사인 제곱 2x를 한 번 더 반각 공식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2분의 1을 앞으로 빼주고 1 마이너스 코사인 4x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4x를 u
dx는 4분의 1 du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한 번 더 앞으로 빼주고 이제 4 마이너스 코사인 u를 적분하게 되면 32분의 마이너스 32분의 사인 4x 마이너스 4x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오른쪽에 이제 M을 풀수일 때 가정을 두는 거기 때문에 이 K 플러스 1은 이제 홀수를 나타내고 이제 M을 변화시키는 홀수일 때이기 때문에 이제 사인의 거듭제곱은 이 K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인 하나를 앞으로 빼와서 이제 치환을 시키면서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어서 이제 코사인 x는 u로 치환하고 사인 x는 du로 치환하여 이제 다음 결과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적분을 하고 이제 u에다가 이제 다시 코사인을 대입하게 되면 결과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네.
페이지. 제목에 대해서 설명 좀 제목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거듭 제곱에 대한 적분법을 조사했습니다. 거듭 제곱이 붙었다는 점에서 같은 거였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같은 거였습니다. 유형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흔들어 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에서 새로운 그러면 그거 그래서 그러면 그거와 지금 여기서 오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것 그냥 무섭다 그런
학교라는 데가 사실 친절해요. 심하다시피 좀 친절해요. 네. 좀 친절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친절하게 그래서 저거를 하면 왜 저거를 하는지 저게 기본적으로 어떤 측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걸 못 드린 것 같은 것까지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런 식으로 계산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중심이고 이거를 왜 이렇게 하고 왜 이걸 이런 식으로 구성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러려면 우선 처음에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앞에 기존에 했던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죠.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게 상과 상수잖아요. 네. 저게 그러면 상과 상수가 아니면 예를 들면 sin, cos이 아니고 x x의 이런 거면 저게 사인이 아니고 그렇게 될 때가 저 상대방이 뭐가 틀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다가오면 여기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 수가 한 개 아니고 두 개 이상은 꼭해져 그게 생겨 3개짜리 저기서 만약에 사인의 X가 있으면 저것도 바로 사인의 X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인을 코사인으로 변경을 시켜서 조건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사인은 바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비가 있는 함수라고 생각해서 sin x와 cosin x를 각각 u와 du로 치환을 하고 이제 내가 이 수업을 듣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생각 안 들고 바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냥 이거는 이거다라는 그 결과만 가지고 그냥 바로 이어나간 것 같습니다. 답을 찾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그렇지만 의문은 그래 자연적인 현상. 이게 의문이 안 들면 저기 첫 번째 이제 저걸 굳이 뒤에 사슴과 인수를 해서 그럼 저게 상승 아니라 무슨 뭐 상승이 아니라 저게 숫자가 바뀌면 그래도 풀 수 있어요. 저게 3호가 아니라 숫자가 7, 9
사인 이에 코사인 이엑스거든. 그렇게 되니까 바꿔서 얘기해요.
옆에 코사인일 수가 없으면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저기 자료를 보면 왼쪽에 보면 코사인 4승 x에서 코사인 x를 다 빼는 이유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코사인 x가 필요하니까 사인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x를 하나 따로 뺀 거고 그렇게 해놓고 봤을 때 이제 코사인 4승 x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4승 x를 그래서 코사인 4승 x가 n 마이너스 사인 x의 전체 지수로 이렇게 바꾸고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전부 다 사인으로 풀려고 그러면 저렇게 되면 저거 이제 적게 하면 전부 다 사인의 s 코사인 x, 사인의 s 코사인 x.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걸 미분하면 저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인 레슨 x를 미분하면 사인 레슨 x 그리고 코사인 x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저 왼쪽에 전부 다 이제 사인 넷 x 그리고 코사인 x dx 이렇게 합쳐진다. 그럼 이제 저거는 이제 바로 차수 하나 올라갑니다. 저거 굳이 치환 안 해도 치환을 할 필요 없어요. 저거 사인 x 뭐 저런 거 저거 고등학교 때 저거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거 고등학교 때 치환 아 좀 변화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치환을 하는 이유는 너무 이렇게 복잡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길고 복잡해서 그거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아 이렇게 줄임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랑 같은 문제 따로 쓰는 거예요. 치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길고 너무 크니까 그냥 필요 없어. 그냥 이거는 안 하고 그래서 그 그냥 A랑 하자 뭐 그게 치환이에요. 근데 그 치환이 막 특별한 것처럼 막 해가지고 막 하니까 저거 상황이 다르다. 의미가 지금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치환을 해가지고 해도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치환을 하고 있으니 항상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 치환이라는 것만 왜냐면 웬만한 공학부 과정에서 치환 안 하고 그냥 바로 해도 돼. 그만큼 복잡하지 않고 조금 뭐가 복잡해. 다른 뉴스를 굳이 이유로 적어놨어. 치환을 한다 이 정도면 그게 되면 사인 삼성 X에 사인 X에 코사인 X 뭐 이런 거를 이유로 이런 거는 좀 그럴 수 있죠. 또 사인 x를 그래서 저런 거는 그래서 개인적인 수작인 경우도 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되면 지금 저 밑에 과정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되는 거죠. 지금 저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거기까지 나오면 그래서 저렇게 나오면 저기서 이렇게 전개를 하세요. 전개를 하면 사인 뭐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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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거 바로 저거 원리는 한 번 해보지. 왜냐면 사인 삼승 x 코사인 x는 사인 사승 x. 저 그런 식으로 바로 나와. 그렇게 하는 건 밑에 저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반하면 오른쪽처럼 저거 똑같이 저기서 치환하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개만 하면 돼요. 전개만 해서 거기서 플러스 1을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죠? 네, 그죠? 이해가죠? 그리고 나올 거야. 이게 시원하고 다시. 그러니까 뭘 하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그
그게 목적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걸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방법을 목적이 있어야 돼. 방법을. 목표가 있어야 전략 정신을 갖다 놓고 목표가 없으면 전략 정신을 갈 수 없지. 10시 5분부터 시작할게요. 10시 5분부터 시작할게요. 그곳에 갈 때 이제 사이에 출근하고 있어요. 5분에 시작할게요. 삼각함수들에 대한 적분의 예를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인 x를 이제 적분을 하면 그림처럼 마이너스 코사인 x로 이제 적분이 되고 코사인 x를 이제 적분을 한다면 사인 x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mn이 제곱일 때에 대한 적분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꿔서 밑에 사인 제곱 x를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이제 바꿔서 밑에서 이제 밑에 식처럼 적분을 하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코사인 2x를 코사인 제곱 x는 이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로 바꾸고 밑에 식처럼 적분을 하면 2분의 x 플러스 4분의 sin 2x 플러스 c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mn이 세제곱일 때는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사인 제곱 x 곱하기 사인 x로 바꿔서 사인 제곱 x를 아까 그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코사인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피타고라스를 활용해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곱에 대한 적분은 사인 x 코사인 x는 2분의 1 인테그랄 이 사인 x 코사인 x dx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2분의 1 인테그랄 사인 2x dx를 이제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c가 나옵니다. 이제 mn이 짝수일 때의 풀이 가능은
sin x cos x 제곱은 이제 2분의 sin x 아 sin 2x로 이제 바꾼 다음에 4분의 1 인테그랄 sin 제곱의 2x는 이제 4분의 1 인테그랄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4x를 이제 적분을 하면 8분의 1 4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4x 플러스 c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m이 홀수일 때는 코사인을 이제 그 제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피타고라스를 활용해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꾼 다음에 이제 사인 x를 u로 치환을 하고 코사인 x를 이제 du로 치환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 이제 그 가로를 풀어주면 그 밑에 식처럼 u의 7제곱 마이너스 2의 u의 9제곱 플러스 u의 11제곱 du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적분을 하면 이제 8분의 u의 8제곱 마이너스 10분의 2의 u의 10제곱 플러스 12분의 1 u의 12제곱 플러스 c인데 여기서 10분의 2는 이제 약분이 되므로 5분의 1의 u의 10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환한 거 이제 u의 sin x를 넣으면 밑에 식처럼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엠이 짝수 홀수일 때는 홀수인 사인 3x를 아까 말했다시피 사인 제곱 x로 바꿔서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코사인 x를 또 아까처럼 u로 치환을 하고 마이너스 사인 x를 이제 du로 치환을 한 다음에 이제 치환을 하면 이제 밑에 인테그랄 1 마이너스 u의 제곱 이제 가로 닫고 u의 4제곱 마이너스 du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u 그래서 가로를 풀어주면 이렇게 가로를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적분을 하면 5분의 1 위에 다 5의 제곱 플러스 7분의 1 위에 7제곱 플러스 c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이렇게 치환했던 걸 다시 코사인 제곱을 코사인 x랑 마이너스 사인 x를 넣어주면 이제 밑에 식처럼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끝입니다. 궁금한 거나 질문을 하실 계신가요? 네. 네.
이건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각함수의 접근 중에서 탄젠트 함수와 시퀀트 함수의 접근에 대해서 풀이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젠트 함수와 시퀀트 함수의 접근 풀이를 설명하기 전에 이 두 가지 함수 접근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치원 접근법, 부분 접근법, 분수함수의 미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원 접근법입니다. 치원 접근법은 합성 함수의 미분법을 역이용해서 접근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에 있는 이 합성 함수의 미분은 반대로 접근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접근을 하면 세 번째 식이 성립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gx를 문자로 치환을 하기 때문에 치환 말 그대로 치환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탄젠트 함수와 시퀀트 함수의 접근을 할 때 인티그랄 gx분의 g'x dx꼴의 식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f'x가 x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고 놓고 시간 적분법을 이용하면 이 식이 자연 로그 ln 자연 로그 ln ln 절대값 g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 적분법인데요. 부분 적분법은 미분의 곱셈 법칙에 대응되는 적분법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높여져 있는 곱셈 법칙을 미분을 한 후에 그 식을 다시 정리해서 적분을 했을 때 이 마지막 식과 같이 성립이 된다는 것을 부분 적분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분수함수의 미분인데요. 분수함수의 미분은 말 그대로 이렇게 분수꼴로 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하였을 때 그 식이 gx 제곱 분의 f'x gx 마이너스 fx g'x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컨트 x나 탄젠트 x의 미분을 구할 때는 이 분수함수의 미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값을 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탄젠트 함수와 시퀀트 함수 적분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적분할 식은 이 식과 같고요. 저는 그래서 n이 0일 때, 그러니까 탄젠트만 있을 때 적분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풀이를 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n이 0일 때, 즉 시퀀트 함수만 있을 때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일반화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n이 0이고 n이 1일 때, 즉 탄젠트 x는 어떻게 미분을 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난 탄젠트 x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x를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이렇게 바꾸면은 아까 처음에 치환적분법에서 설명드렸던 이 인테그랄 fx분의 f'x 꼴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코사인 x의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 x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인티그랄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x dx로 정리를 한 후에 이걸 자연 로그 꼴로 바꾸면은 이 다섯 번째 식처럼, 네 번째 식처럼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의를 꼭 맞춰도 되지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아니면 코사인을 시퀀스로 바꿔서 정리를 해도 됩니다. 다음은 n3일 때의 적분법입니다. 탄젠트가 3일 때 이 탄젠트를, 탄젠트가 3제곱일 때 이 탄젠트를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 제곱으로 해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나온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의 시퀀스 제곱 x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탄젠트 x 곱하기 시퀀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탄젠트 x와 시퀀트 제곱 x의 미분과 마이너스 탄젠트 x를 따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와 같이 2분의 1 탄젠트 2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자연 로그 ln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옵니다. 그래서 n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n이 홀수일 때 탄젠트 함수의 적분은 치환 적분법을 이용해서 값을 도출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n이 짝수일 때입니다. n이 2일 때는 전보다 조금 간단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분수함수의 미분을 보았을 때 탄젠트 x의 미분이 시퀀트 제곱 x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쉽게 탄젠트 제곱 x를 시퀀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꾸고 그걸 다시 미분을 하면 탄젠트 x 마이너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옵니다. 그리고 m이 4일 때는 아까 3일 때 탄젠트 3제곱일 때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 2제곱으로 바꿨던 것처럼 이것도 탄젠트 제곱 x 곱하기 탄젠트 제곱 x 꼴로 바꾼 다음에 이 중에 한 가지를 시퀀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이를 다시 정리를 해서 풀면 즉 왼쪽에 마지막에 써져 있는 것처럼 시퀀트 제곱 x 탄젠트 시퀀트 제곱 x 곱하기 탄젠트 제곱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라는 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탄젠트 x를 t라고 두고 그의 미분의 시퀀트 제곱 x라고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해서 풀면 이와 같이 식이 도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m이 홀수이든 짝수이든 상관없이 탄젠트 함수의 적분은 치환 적분법을 이용해서 값을 도출할 수 있고 홀수 짝수 상관없이 m이 1보다 크면 이 밑에 있는 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퀀트 함수의 적분입니다. 시퀀트 함수의 적분에서 n이 홀수일 때 일단 n이 1일 때부터 천천히 해보자면 시퀀트 x의 적분은 일단 시퀀트 x가 코사인 x분의 1이란 걸 이용해서 거기 분모와 분자의 각각 코사인을 곱하면 이 코사인을 곱해가지고 이 치환 적분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을 변형시켜 준 다음에 사인 x를 t로 두고 그의 미분을 코사인 x라고 두고 그것을 치환을 해서 치환 적분을 해서 인수분해하고 이항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식이 도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트가 세 제곱일 때는 아까 탄젠트와 비슷하게 시퀀트 x 곱하기 시퀀트 제곱 x 홀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는 시퀀트 x를 t로 두고 시퀀트 제곱 x를 u의 미분 탄젠트 x를 u라고 썼을 때 치환을 해서 할 수 있고 이는 아까 부분적분법에서 설명드렸듯이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 식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걸 정리를 해서 풀면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제곱까지 보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 시퀀트 5제곱 같은 경우에는 시퀀트 3제곱 x 곱하기 시퀀트 제곱 x라고 해서 이것도 또한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값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n이 홀수일 때 시퀀트 함수의 적분은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값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이 짝수일 때는 일단 시퀀트 제곱 x가 탄젠트 x의 미분값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탄젠트 x 플러스 적분 정도 c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n이 4제곱, 시퀀트가 4제곱일 경우에는 아까 탄젠트와 똑같이 시퀀트 제곱 x 곱하기 시퀀트 제곱 x 해서 여기서도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얻은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로 값을 바꾼 다음에 이제 치환 적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이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m의 값이 짝수든 홀수든 간에 치환 적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시퀀트 함수는 그와 반대로 n이 홀수일 때는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값이 도출이 되고 n이 짝수일 때는 치환 적분법을 이용해서 값이 도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따로 있지 않고 탄젠트 함수와 시퀀트 함수가 한 식에 있을 때는 이게 성립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m과 n 둘 다 딱 아니 둘 다 홀수일 경우 이 경우가 아까처럼 시퀀트 x 곱하기 시퀀트 제곱 x 홀로 바꾼 다음에 시퀀트 제곱 x를 탄젠트로 바꾼 후 부분 적분법을 이용해서 이 식과 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둘 다 짝수일 경우에는 여기서는 치환 적분법을 이용해서 이과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이 홀수이고 n이 짝수일 때도 이 치환 적분법을 이용해서 값이 도출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탄젠트 함수의 적분 같은 경우에는 홀수와 n이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치환 적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n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저 밑에 있는 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퀀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직접적으로 있든 탄젠트와 합쳐져 있든 간에 N이 홀 쓸 때는 부분적 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N이 딱 쓸 때는 치원적 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요? 이거 다 다시 설명. 아, 네. 그러니까 탄젠트 M 제곱 X의 적분 같은 경우에는 M이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치환 적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해서 적분값이 교체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M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저 밑에 있는 인테그랄 탄젠트 M 제곱 X dx는 M-1분의 1 탄젠트 M-1-1- 인티그랄 탄젠트 M-2제곱 XDX 이 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립적으로 있든 탄젠트와 같이 있든 N이 홀수일 때는 부분적 분법을 사용해서 적분값이 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N이 짝수일 때는 치환 적분법을 이용해서 이 적분값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서는 시퀀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부분적 분법을 이용해서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 분법을 이용해서 시퀀스 X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X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된 게 제곱 승만 되는 한글로 한글표를 이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퀀트 X 하나만 있는 경우 시퀀트 X가 제곱 이상이면 그러면 이 정도 시퀀트 X이 한 번들을 그래서 돼가지고 지는 그래서 시퀀트 X N이 짝을 때는 수환해서 이제 전단 한 정도로 돌아가가지고 이 올려서 돼 있어요? 그럼 먼저 하고 나중에 자료 여기 있어요? 확인하세요. 아까 통화기는 네 열어 네, 발표시죠. 삼각함수의 적분에서 코탄젠트와 코시퀀트 함수의 거듭제곱의 곱에 대한 적분에 대해 발표할 방향입니다. 먼저 코탄젠트 함수의 적분을
보고 코시컨트 함수의 적분을 본 다음에 거듭 제곱의 곱에 대한 적분을 n과 n의 경우에 따라 예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코탄젠트 함수의 적분입니다. 코탄젠트 m제곱 함수의 적분에서 m이 1일 때 코탄젠트를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바꿔서 이 인테그랄 f분의 f 프라임이 ln 절대값 fx 플러스 적분상수 c인 것을 활용해서 전개하면 ln 절대값 sin x 플러스 c가 됩니다. 다음 m이 2일 때 코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은 코시컨트 제곱 x 공식을 사용해서 코탄젠트 제곱 x를 코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꿔준 다음에 코시컨트 제곱 x가 마이너스 코탄젠트의 미분이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주고 마이너스를 인테그랄 밖으로 빼준 다음에 적분을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나옵니다. 이거는 일반화된 c 그리고 인테그랄 코탄젠트 m x dx는 마이너스 a 곱하기 n 마이너스 1분의 1 코탄젠트 m 마이너스 1 ax 마이너스 인테그랄 코탄젠트 m 마이너스 2제곱 ax dx입니다. 다음은 코시컨트 함수의 적분입니다. 코시컨트 n제곱 함수의 적분에서 n이 1일 때 코시컨트 x의 분모와 분자의 코시컨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를 곱해준 다음에 앞에처럼 그 인테그랄 f분의 f 프라임 부호를 사용해서 풀면은 ln 절대값 코시컨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가 됩니다. 나 n이 2일 때 코시컨트 제곱 x가 마이너스 코탄젠트 x의 미분이랑 같으므로 이렇게 바꿔주고 적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가 됩니다.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마이너스 2분의 1 ln 절대값 코시컨트 x 플러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더하기 2분의 1 ln 절대값 코시컨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와 같습니다. 이거는 일반화된 식이고 인테그랄 코시컨트 n제곱 ax dx는 마이너스 a n 마이너스 1분의 코시컨트 n 마이너스 2 ax 코탄젠트 ax 더하기 n 마이너스 1분의 n 마이너스 2 인테그랄 코시컨트 n 마이너스 2제곱 ax dx입니다. 이제 코탄젠트와 코시컨트 함수의 거듭제곱의 곱에 대한 조건을 m이 짝수고 n이 홀수일 때 m이 짝수일 m과 n이 모두 짝수일 때 m과 n이 홀수일 때 m이 홀수고 n이 짝수일 때를 예시를 들어서 풀어보겠습니다. m이 짝수고 n이 홀수일 때 코탄젠트 x, 코시컨트 4제곱 x를 풀어보겠습니다.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제곱 x가 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코시컨트 4제곱을 코시컨트 제곱 제곱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주고 앞에 있는 코시컨트 제곱 x를 코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로 바꿔준 다음에 코탄젠트 x를 u로 치환을 해서 바꿔주고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u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u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고 여기 치환한 u에다가 코탄젠트를 다시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코탄젠트 4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1 코탄젠트 제곱 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 다음 n과 n이 모두 짝수일 텐데 앞에랑 풀이 과정이 비슷한데 코시컨트를 앞에처럼 뒤에 제곱 x가 5도로 이렇게 나눠주고 앞에 있는 코시컨트 제곱 x를 코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로 바꿔준 다음에 앞에 코탄젠트 6x를 코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에
분배해줘서 적고 그다음에 컨텐츠 X를 U로 치환해서 적은 다음에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9분의 1 U의 9제곱 마이너스 7분의 1 U의 7제곱 플러스 15 U에다가 코텐젠트를 다시 넣어주면 마이너스 9분의 1 코텐젠트 9제곱 X 마이너스 7분의 1 코텐젠트 7제곱 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N과 N이 홀수일 때 코텐젠트 3제곱 X 코시컨트 5제곱 X를 풀어볼 건데 여기서는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곱하기 코텐젠트 X가 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코텐젠트 3제곱 X를 제곱이랑 코시컨트로 나눠주고 코시컨트 5제곱 X를 코시컨트 4제곱 X랑 코텐젠트로 코텐젠트 3제곱 X를 코텐젠트 제곱 X랑 코텐젠트로 코시컨트 5제곱 X를 코시컨트 4제곱이랑 코시컨트로 바꿔주고 앞에 있는 코텐젠트 X 제곱이 코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코시컨트 X를 U로 치환해서 적어주고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7분의 1 U의 7제곱 플러스 5분의 1 U의 5제곱 플러스 C가 되고 U에다가 다시 코시컨트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7분의 1 코시컨트 7제곱 X 플러스 5분의 1 코시컨트 5제곱 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 다음 N이 홀수고 N이 짝수일 때 봤는데 코텐젠트 제곱 X 코시컨트 X를 적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코텐젠트 제곱 X가 코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바꿔서 코시컨트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고 다음에 뒤에는 코시컨트 X를 앞에 분배해서 적은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시컨트 X 코텐젠트 X 더하기 2분의 1 ln 절대값 코시컨트 X 마이너스 코텐젠트 X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시컨트 X 마이너스 코텐젠트 X 플러스 C가 되고 여기 뒤에 이게 같으니까 합쳐서 적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시컨트 X 코텐젠트 X 마이너스 2분의 1 ln 절대값 코시컨트 X 마이너스 코텐젠트 X 플러스 C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엠이 짝수고 엠이 홀수일 때랑 엠과 엠이 짝수일 때는 코텐젠트 X 미분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인 것을 활용해서 적분을 해주고 엠과 엠이 홀수일 때는 코시컨트 X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텐젠트 X가 되는 것을 이용해서 풀어주고 엠이 홀수고 엠이 짝수일 때는 그냥 풀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코텐젠트를 코시컨트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풀었는데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작하시는데요. 아, 네, 저는 방학함수들의 적분의 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탄젠트 x의 n승 곱하기 시퀀트 x의 n승을 적분하는 것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홀수 m이 홀수이고 n이 짝수일 때에 대해 발표하고, m이 짝수이고 n이 홀수일 경우, m과 n이 모두 홀수일 경우, m과 n이 모두 짝수일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m이 홀수일 때 일반화와 n이 짝수일 때 일반화, 이렇게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m이 홀수이고 n이 짝수일 경우에는 인테그랄 탄젠트 3의 탄젠트 x의 상승 곱하기 시컨트 x의 제곱 dx를 할 때 u를 탄젠트 x를 u로 치환하고 시컨트 제곱 x dx를 du로 치환해서 아래 같은 인테그랄 u의 상승 du는 4분의 u의 4승 여기 적분상수 c로 나타내고 u의 탄젠트 x를 대입해서 4분의 탄젠트 x의 4승 여기 적분상수 c로 나타냈습니다. 그 m이 짝수이고 n이 홀수일 경우를 하기 전에 시퀀트 적분과 시퀀트 세제곱의 적분에 대해 먼저 알아볼 텐데 시퀀트 적분을 풀 때 시퀀트 x의 분모 분자에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곱해주고 곱해주면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분의 시퀀트 제곱 x 더하기 시퀀트 x 탄젠트 x가 됩니다. 그런데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퀀트 x 탄젠트 x 더하기 시퀀트 제곱 x가 되므로 치환적분 공식을 써가지고 이거를 풀어보면 마지막처럼 ln 절대값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됩니다. 시퀀트 세제곱의 적분에 알아보면 시퀀트 x 곱하기 시퀀트 제곱 x dx로 나타내고 부분 적분법을 이용해서 u를 시퀀트 x, v를 탄젠트 x로 나타내면 이런 부분 적분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U랑 V에 시퀀트와 탄젠트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되고 탄젠트 제곱을 탄젠트와 시퀀트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시퀀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이렇게 밑에 식처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게 시퀀트 작은 이랑 우변을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시퀀트 3승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은 이 인테그랄 시퀀트 x 3승 dx가 되고 나머지 이 두 개를 우변에 적어줍니다. 인테그랄 시퀀트 x는 아까 앞에서 그랬듯이 ln 절대값 시퀀트 x 더하기 탄젠트 x며 이를 대입해서 식을 다시 세우면은 정리하면은 마지막처럼 식이 됩니다. 이제 m이 짝수이고 n이 홀수일 경우를 다시 알아볼 텐데 탄젠트 인테그랄 탄젠트 제곱 x 곱하기 시퀀트 x dx를 탄젠트 제곱 x를 시퀀트랑 탄젠트 관계 예식을 이용해서 시퀀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꿀 수가 있고 이거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시 아래의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시퀀트 3승이랑 시퀀트 적분을 구현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앞에 식들을 대입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m과 n이 모두 홀수일 때는 탄젠트 우승 x 곱하기 시퀀트 3승 dx를 우승 탄젠트 x와 시퀀트 x를 하나씩 뒤로 빼주고 탄젠트 4승과 시퀀트 제곱을 만들어줍니다. 탄젠트 4승은 탄젠트 제곱 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탄젠트 제곱 x는 시퀀트 제곱
x-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렇게 풀어보면 시퀀트 6승 x 마이너스 시퀀트 4승 더하기 시퀀트 2승 뭐 뒤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퀀트 x를 u라고 하고 탄젠트 x 시퀀트 x dx를 du라고 한 다음에 분을 진행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u 대신에 시퀀트를 넣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n과 n이 모두 짝수일 때는 탄젠트 x의 4승 곱하기 시퀀트 제곱의 dx를 탄젠트 x를 u로 하고 시퀀트 제곱 x의 dx를 du라고 둔 다음에 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적분하면은 5분의 u의 우승 더하기 c가 되고 5분의 탄젠트 우승 더하기 c로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m이 홀수일 경우를 일반화로 하면 p는 모든 자연수라고 하고 m을 2p-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u를 시퀀트 x를 u라고 하고 시퀀트 x 곱하기 탄젠트 x dx를 du라고 둔 다음에 m의 탄젠트랑 시퀀트를 하나씩 앞에 아까 했던 것처럼 둬야 하니까 앞에 탄젠트 ep-ex 탄젠트 x 시퀀트 x 시퀀트 n-1승 dx가 되는데 현재 이 식을 이렇게 밑에처럼 놔두고 시퀀트 x를 u로 잡았으니까 u제곱-1에 p-1승 이렇게 둘 수 있고 밑에 시퀀트 n-1을 시퀀트를 u라고 놨으니까 um-1승 그리고 탄젠트 나머지 이렇게를 du라고 잡았으니까 du라고 둘 수 있습니다. 탄젠트 x의 n n이 짝수일 때 일반화는 p가 아까처럼 모든 자연수라고 두고 n을 2p라고 둔 다음에 시퀀트를 탄젠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두고 아까처럼 시퀀트 제곱을 앞으로 뒤로 하나 빼주고 하면은 탄젠트 제곱 x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제곱 x 마이너스 1을 u 제곱으로 놔두고 뒤에 있는 L을 DU로 한 다음에 하면은 아래 있는 식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우선 그 삼각함수를 적분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용되는 치환 적분과 구분 적분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적분을 유도하면서 코시코트 함수의 더듭제곱 꼴의 적분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
이렇게 나온 공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환 작분이라고 하고요. 이게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냥 이유는 하고 넘어갈게. 이것은 또 부분 작분이라고 하고요. 코시콘트 X, DX 먼저 작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코시콘트 X, DX는 인테그랄 sin X분의 1, DX로 바꿀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양 같은 분자에 sin X를 곱해주어서 인테그랄 sin 제곱 X분의 sin X, DX 이것을 또 바꿔주면 인테그랄 1, cos 제곱 X분의 sin X, DX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x를 w로 치환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w가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1 마이너스 w 제곱분의 마이너스 1 dw는 인테그랄 1 마이너스 w 곱하기 1 더하기 w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인테그랄 1 마이너스 w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W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DW가 돼요. 이것을 적분을 하면은 ln 루트 1 더하기 절대값 1 더하기 W분의 1 마이너스 W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됩니다. 이때 W를 코사인 X로 역치환을 하면은 ln 루트 절대값 1 더하기 코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되고요. 이것을 풀면은 ln 루트 절대값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전체 제곱 더하기 c는 ln 루트 절대값 사인 제곱 x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전체 제곱 더하기 c. 에덴 절대값 sin x 분의 1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c. 마지막으로 에덴 절대값 코시콘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시콘트 제곱 x에 대한 적분은 우리가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콘트 제곱 x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더하기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코시콘트 3승 x, dx를 적분해 볼게요. 인테그랄 코시콘트 3승 x, dx는 인테그랄 코시콘트 x 곱하기 코시콘트 제곱 x, dx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코시콘트 x, 코탄젠트 x 마이너스 인테그랄 코시콘트 x 코탄젠트 제곱 x로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 마이너스 코시콘트 x 코탄젠트 x 마이너스 인테그랄 코시콘트 3승 x dx 더하기 인테그랄 코시콘트 x dx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항을 해서 이항을 하면은 이 인테그랄 코시콘트 3승 x dx는 마이너스 코시콘트 x 코탄젠트 x 더하기 ln 절대값 코시콘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2로 마지막으로 나눠주면은 인테그랄 코시콘트 3승 x dx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시콘트 x 코탄젠트 x 더하기 2분의 1 ln 절대값 코시콘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리고 코시콘트 4승 x를 적분할게요. 이것은 코시콘트 제곱 x 곱하기 코시콘트 제곱 x로 나눌 수가 있고요. 코시콘트 제곱 x는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x이므로 인테그랄 코시콘트 제곱 x
더 곱하기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x dx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탄젠트 x는 w로 치환을 할게요. 코탄젠트 x dx는 마이너스 코신콘트 제곱 w dw가 되고요. 이제 여기에 그 치환한 그대로 대입을 할게요. 그럼 인테그랄 코신콘트 제곱 x 곱하기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x dx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1 더하기 w 제곱 dw가 돼요. 이 식을 바로 그냥 적분을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1 더하기 w 제곱 dw는 마이너스 바로 w 더하기 3분의 1 w 3승 더하기 c는 마이너스 w 마이너스 3분의 1 w 3승 더하기 c가 됩니다. 역치환을 하면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마이너스 3분의 1 코탄젠트 3승 x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러면 코시콘트 5승 x dx를 적분할게요. 이것은 코시콘트 3승 x 곱하기 코시콘트 제곱 x dx로 바꿀 수 있고요. fx는 코시콘트 3승 x, g'x는 코시콘트 제곱 x로 두고 적분을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코시콘트 3승 x 곱하기 코시콘트 제곱 x dx는 마이너스 코시콘트 3승 코탄젠트 x 마이너스 인테그랄 3 코시콘트 제곱 x 곱하기 마이너스 코시콘트 x 코탄젠트 x 곱하기 마이너스 코탄젠트 x dx가 나옵니다. 부분 적분을 활용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마이너스 코시콘트 3승 x 코탄젠트 x 마이너스 3 인테그랄 코시콘트 3승 코탄젠트 제곱 x dx가 돼요. 여기서 코탄젠트 x는 코시콘트 제곱 x 마이너스 1이므로 코시콘트 3승 코시콘트 제곱 x는 마이너스 코시콘트 3승 x 코탄젠트 x 마이너스 3 인테그랄 코시콘트 3승 x 코탄젠트 제곱 x dx.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코시콘트 3승 x 코탄젠트 x 마이너스 인테그랄 코시콘트 5승 x dx 더하기 인테그랄 코시콘트 3승 x dx가 됩니다. 아까 전에 구한 코시콘트 3승 x dx의 값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4 인테그랄 바로 이렇게 나오면은 코시콘트 5승 x dx의 적분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코시콘트 3승 x 코탄젠트 x 마이너스 8분의 3 코시콘트 x 코탄젠트 x 더하기 8분의 3 ln 절대값 코시콘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더하기 c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시콘트 6승 x를 적분할게요. 코시콘트 x 인테그랄 코시콘트 6승 x dx는 인테그랄 코시콘트 제곱 x 곱하기 코시콘트 제곱 x의 전체 제곱 그래서 dx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코시콘트 제곱 x는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x이므로 인테그랄 코시콘트 제곱 x 곱하기 코탄젠트 제곱 x의 전체 제곱은 인테그랄 코시콘트 제곱 x 곱하기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x 전체 제곱이 됩니다. 코탄젠트 x는 w로 치환하면은 코탄젠트 x dx는 마이너스 코시콘트 제곱 w dw가 되고요. 이제 이것을 치환한 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인테그랄 코시콘트 제곱 x 곱하기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x의 전체 제곱 dx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1 더하기 w 제곱 전체의 제곱 dw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1 더하기 2w 제곱 더하기 w 4제곱 dw가 되고요. 는 마이너스 w 더하기 3분의 1 w의 3제곱 더하기 5분의 1 w 5제곱 더하기 c가 됩니다. 이것을 역치환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마이너스 3분의 2 코탄젠트 3제곱 x 마이너스 5분의 1 코탄젠트 5제곱 x 더하기 c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홀수 차의 코시콘트의 제곱 거듭 제곱 고르면요 부분 적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코시콘트의 짝수 제곱골의 적분은
시간 적분을 이용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앞에 계산한 것을 반만 다시 적은 거고요. 코시컨트 홀수 x dx를 이렇게 일반화하면은 인테그랄 코시컨트 2n 플러스 1 제곱은 x dx는 2분의 1 바로 마이너스 코시컨트 2n 마이너스 1 제곱 x 곱하기 코탄젠트 x 더하기 2n 마이너스 1 인테그랄 코시컨트 2n 마이너스 1 제곱 x dx가 됩니다. 그리고 짝수 제곱골의 이제 일반화는 인테그랄 코시컨트 nx dx는 n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코탄젠트 x 코시컨트 n 마이너스 1 제곱 x 더하기 n 마이너스 1 분의 n 마이너스 2 인테그랄 아, 질문 받겠습니다.